103번,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통로 구조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통로에 관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옥내 통로가 있고, 사다리식 통로, 가설 통로. 기억나시죠? 옥내 통로는 사실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항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조도 기준이 있었죠, 통로에는. 예. 그 밖의 작업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75럭스 이상 된다. 이 내용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설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필기, 실기 둘다 출제 빈도가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설 통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가설로운 302가 견고한 난간을 잡고 일어난다고 하니 수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면 열로서 팔치료하자. 이제 문제를 지금 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암기법을 하지 않아도 이제 내용이 다 파악이 되죠, 그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암기법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30도 위에 있는 거 15도, 기울기가 경사가 30도 이하가 돼야 되고, 만약에 15도를 초과한다면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지 않지만 견고한 구조로 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에는 계단참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죠? 물론 계단이 있는 거지만 승강설비에는 다 계단참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수직갱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비계다리는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되죠. 가설통로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사다리식 통로는 가설통로에 비해서는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숫자 위주로 시험이 나오니까요. 숫자가 없는 거는 우리가 좀 빼고요. 그건 시간 나실 때 하시고, 자, 숫자가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하자 했습니다. 계단참으로 끝났기 때문에 계단참으로 시작하자 그랬죠. 그래서 열바다 온해부터 해서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 둘을 더해주면 15가 되겠죠, 그죠? 또두 배를 하면 30이 되고, 두 배를 하면 60이 되죠. 60, 30, 15로 하셔도 되고요. 뭐 2분의 1씩이니까, 또는 두배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다음, 자, 요 둘을 더하면 90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도 한번 더해 볼까요? 75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각도가 되고, 여기는 다 센티미터 단위고, 여기는 미터 단위입니다. 그죠? 숫자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15cm는 벽과 띄워야 될 거리라 그랬고요. 30은 폭에 해당되고, 60은 걸쳐놓은 상단으로부터 60cm 이상이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75도는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사다리를 걸쳤을 때 각도가 75도 이하가 돼야 되고요. 90도는 고정식 사다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벽에 딱 세워놓은 걸 얘기하는 거죠. 90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90도에 관련되는 거는 7m 이상일 때 바닥에서 2.5m까지는 그대로 두고, 2.5m 이상은 등받이 우를 설치해야 되는 게한 가지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항상 나올 때마다 통로에 관련되는 거는 제가 항상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다리식 통로인데요.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요.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 맞습니다. 사다리 상단 걸쳐놓은 지점으로서 60cm 올라가는 건 맞죠. 폭은 40cm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온 거죠. 30이죠, 그죠? 그래서 30cm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104번. 추락재해 방지 설비 중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설비는, 추락재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거? 물론 낙하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자, 추락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추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추락입니다. 항상 추락은 내 신체가 어떤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공중에 떴습니다. 공중에 떠서 작업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내 발을 견고하게 디딜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작업 발판이죠. 그래서 작업 발판을 공중에 그냥 띄울 수 없으니까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물이 필요하겠죠. 이게 비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하는 게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추락하면 발판이 먼저 나와야 돼요. 보통은요, 가서 추락 그러면 안전대, 안전모, 이렇게 보호구가 먼저 나오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보호구는 항상 최후의 수단이라 그랬죠. 그리고 완전한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조수단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하다면은 사람이 떨어질 때 받아줄 수 있는 망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추락 방호 망이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또 숫자들이 들어가지고 설치 기준도 내면 길이 3m라든가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는 이런 것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추락 방호망 설치도 곤란하다면 최소한 안전대라도 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추락에 관련된 거죠. 이 세 가지는 물론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부에서 추락은 법령에서 별도로 또 규정을 해놨다 그랬습니다. 개구부라는 것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시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기둥을 세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걸치면 이게 뭘까요? 네, 이건 난간이죠. 그죠? 이러면 안전 난간입니다. 옥상 위에 올라가면 안에서 밖으로도 안 떨어지지만 만약에 이게 개구부라면 뚫려 있다면 여기서 안쪽으로도 안 떨어질 수가 있겠죠. 난간은 그래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참 좋은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난간이 아니고 여기에 다 이렇게 막아버리면요, 이런 식으로 막으면 이건 울타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안전 난간도 할 수 있고 울타리를 해도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방책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겠죠. 튼튼한 걸로 덮으면 밟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덮개도 개구부에서만큼은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추락 방지 대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망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으로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수직형 추락 방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추락에는요, 이 망이 두 가지예요. 수직형 추락 방망과 추락 방호망, 이렇게 두 가지의 망. 이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확한 명칭이라는 거, 우리는 산업안전을 공부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유사한 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추락재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하다 했으니까 문제에서는 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최소한 추락 방호망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게 안 된다면 안전대라도 해야 됩니다. 그죠? 답은 추락 방호망이 되겠네요. 그죠? 이 내용도 같이 좀 알아두시고 낙하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한번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추락 방호망 2번이 되겠습니다.